급성 심근경색으로 오피캡 한 지 2일째입니다. 엑스레이 괜찮고 레권사 결과 특이 소견 없습니다. 오늘 병실 올라가기 전에 라인 정리하고 체스트 튜브 제거해서 올리겠습니다. 튜브를 왜 빼야 되지? 그냥 둘까요? 왜 그냥 두지? 뺄까요? 아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물어볼 거야? 환자한테 튜브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? 네. 고혈압에 심방세동이 있었고 승모판막 치환술 한 지 1일째입니다. 수술 후 출혈 증상은 없... 알아. 예. 박태 선생이 어제 새벽까지 환자 보다 갔습니다. 심전도 어때? 노멀 사이너스 리듬입니다. 뛰어봐. 네. 뭘 보고 정상이라는 거야? 팔다리 바꿔 찍은 것도 모르면서 무슨 흉부외과 의사야? 심전도 누가 찍었어? 인턴이야? 제가 찍었습니다. 문 선생님? 예, 죄송합니다. 자네 인턴 때도 안 했던 실수 아니야? 예, 죄송합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심전도 리듬 하나 놓치면 환자 잃을 수도 있어. 제대로 해. 예. 죄송해요, 선생님. 아침에 진 전에 병동이랑 중환자실 환자들 심전도 다 찍으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서 제가 붙이다가 졸았나 봐요. 괜찮아, 나도 그랬어. 정말요? 일단 이혜린 선생은 이 환자 심전도 다시 찍어. 네. 야, 김쌤, 우리 승재쌤 너무 멋있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? 잘해준다고 올까요? 그래도 이번엔 희망을 걸어봐야죠. 가끔 보면 흉부외과에 전혀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오거든요. 죄송합니다, 교수님. 제 회진 전에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. 오겠어? 예? 인턴, 이번엔 오겠냐고. 아, 예, 열심히 꼬시고 있습니다. 혼자 고생이 많지? 아닙니다. 쌤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. 흉부외과 온 거 왜 하지 않아? 전 흉부외과 좋습니다. 동기들은 미쳤다고는 하는데. 미친 거 맞네. 그래도 전 흉부외과가 좋습니다. 심장을 볼 수 있다는 게. 그래, 열심히 해. 예. 아, 수술방에 인턴 데리고 들어와. 예. 예, 교수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교수님. 감사합니다.